사주 팔자를 어느 정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도 약간 MBTI 성격이 다 있거든요. 그 약한 기운에 강아지가 대체를 하기 때문에 좋은 반려견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제가 네. 백담이라고 네.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아, 말 더럽게 안 듣는 강아지. 네, 백담이라고 강아지를 키우고 네. 있는데 강아지도 생일이 있잖아요. 네, 생일이 요즘에 뭐 강아지 생일도 많이 챙긴다고 네. 하더라고요. 생일 잔치도 해주고 네. 있는데요. 뭐 사람 못지않게 막 챙겨주던데. 네. 네, 그러면 강아지들도 사주가 있는 걸까요? 강아지들도 사주가 있느냐? 어변에 따지면은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한테만 좀 적용이 되는 그런 거기는 한데 강아지도 이제 내가 이제 출산을 이제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는 경우에는 사주팔자를 어느 정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도 약간 MBTI 성격이 다 있거든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애견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강아지를 많이 이제 구경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강아지도 사주팔자가 있고 똑같은 견이더라도 하더라도 그 견의 특성 외에 그 강아지만이 가지는 고유의 그런 기질이나 성향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주팔자로 본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그냥 보다 보면은 신점처럼 아 저 강아지는 좀 요런 성향이 있겠다 저런 성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전생과 현생과 후생을 이야기할 때 이제 현생에 이제 강아지로 태어나는 이제 존재들을 보면은 전생에 좀 그 사람의 업장의 굴레에 있어가지고 연고가 많은 그런 존재들이 강아지로 많이 태어나요. 왜냐면은 강아지로 태어나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강아지가. 뭔가 이렇게 경계의 의미도 있고, 감정 교감의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맹인견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특수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뢰를 찾거나, 마약을 찾거나, 아무튼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이렇게 활인을 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업장이 두터운 존재들이 태어나는 게 강아지다. 그래가지고 강아지 눈을 보면 한 번씩 뭔가 이렇게 깊은 감정이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막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업장을 잘 닦은 강아지들은 이제 다음 생에 뭐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많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봤고. 아무튼 강아지도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혜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럼 네.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이나 네. 뭐 키우면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좀 특수한 경우긴 하는데 강아지를 키워서 안 좋은 사람은 어떤 경향이냐면 내가 이제 좀 배우자의 인연이나 자식의 운이 좀 약할 때 약할 때는 강아지를 좀 키우게 되면은 그 약한 기운에 강아지가 대체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주변에 보시면은 좀 연세가 좀 들었는데도 시집 장가를 안 가고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막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강아지를 내 배우자와 자식 자리를 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인연이 오더라도 연인을 맺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의 운이나 배우자 인연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강아지를 웬만하면 안 키우는 게 좋다 생각을 해요. 키우더라도 이제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놓고 나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강아지를 이제 반대로 좀 키웠으면 하는 사람은 좀 뭔가 혼자 있을 때 자기의 뭔가 이렇게 중심이 약해가지고 흔히 요즘에 이제 그 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그런 분들은 자기의 기운이 계속 깊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든 애완 이렇게 동물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기운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줍니다. 특히나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감정 교감도 하면서 그 터의 기운도 막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그런 분들을 좀 키워드리는 거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도령님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왜안 키우세요? 약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육아를 할 때, 아기를 보는 건 너무 이쁘지만, 케어를 하는 건 상당히 힘들잖아요, 육아를 하는 게. 저는 이제 강아지를 많이 키워봤고,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법당을 이제 운영을 해야 돼서, 사실상 집을 비우는 시간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가 또 외로움을 또 혼자 두면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환경상 못 키우고 있긴 한데, 나중에 또 때가 돼서 제가 도량이 생기고, 또 시골에 공간이 생기고 하면은 또 이제 좋은 이제 반려견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